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프로젝트 전문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거의 날마다 나오다시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 전북 등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피해자가 13,000명인데요. 야, 심각하네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 근데 부동산을 안 끼고 해도 되는 건지. 중개사 없이. 예. 아니, 나도 목비 아끼고 좋지 뭐. 사회초년생이면 조금 아끼는 게 좋지 않아요? 아,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전에 살던 아, 왜냐면 복비 아끼면은 또 살림살이 하나 살 수 있거든요. 보니까 각구에 수탁자가 투로자산 신탁회사로 돼. 아하. 아, 아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건물 관리만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건물 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 그러면 뭐 더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 그러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생각해보세요, 이거. 저게 문제, 저게 문제. 할게요. 자, 그리고 계약금은 내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거 알죠? 잔금도 물론이고. 여기 계약서에 적어둘게요. 네. 지금 계약금을 이제 그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죠? 이사를 하네요. 혼자 살기엔 존나 깔끔하고. 여보세요? 잔금 당연히 입금했지. 집주인 계좌번호. 어머니들은 집주인 계좌번호로 돈 넣었고 그럼요. 넣자마자 바로 집주인이랑 전화도 했거든요. 알았어. 나 이제 나가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러 가겠다고. 확정일자 받았으면은 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아, 불 좀 켜요, 무섭게. 어허. 이게 뭐야? 뭐야? 협정은? 점유 해제면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예요. 집을 비워달라고? 자, 지금 점유 해제 협정문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 전세 계약도 안 끝났는데 왜 비워달라는 거예요? 신탁회사라고 들어봤어요? 신탁회사? 아, 약간 새로 만드는 회사? 부동산의 주인이 신탁회사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을 위탁자, 위임을 받은 회사, 수탁자. 맡기고 맡았어요. 내가 뭘 맡았을까요? 저 집? 집! 아!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신탁, 수탁, 위탁.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위수탁 이런 얘기는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위탁자고요. 그걸 받은 사람이 수탁자고요. 근데 그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탁 등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 그리고 뭐 세무관리 이런 것들을 맡기는 관리신탁. 처분에 관한 모든 걸 맡기는 거. 처분신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그 신탁사가 알아서 개발까지 하는 거 개발신탁.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신탁사의 신용이 개인보다 나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신탁. 현관문에 붙은 협조 내용을 보니까요. 그 담보신탁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담보신탁은 전세사기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건데요?
담보 신탁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담보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기관은 일단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맡은 부동산에 해당하는 우선 수익권 증서를 취득하고요, 위탁자에게 대출을 좀 해줍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신용도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가 있어요. 위탁자가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그냥 신탁 등기가 해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즉 채무 불이행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 영상 속 위탁자의 경우 처음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려는,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 의도가 좀 보여진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아, 이거는 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것 같은데요. 신탁 등기를 악용한 전세 사기, 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아, 제발요. 과연 예방책이 있을까요? 있을 거잖아요. 있을 것 같아. 있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우, 뭐야 세상에. 이 사람 자꾸 거짓말 치려고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찾아 들어가듯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면요, 바로 신탁 원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신탁 원부는요, 쉽게 말해서 신탁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신탁 등기를 이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수탁자, 그리고 위탁자, 수익자의 정보하고요, 신탁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요, 우선 수익권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금지사항 등의 특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내 보증금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요, 신탁 원부상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상 속 협조문을 보시면 금융기관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탁 원부를 확인하다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약 전에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신탁 원부는 어디서 봐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신탁 원부가 그렇게 쉽게 발급되질 않아요.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제가? 네, 사람이 가야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신탁 원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번호하고 그 건물의 주소지를 알고 가면 등기소에서 얼마든지 쉽게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32기 공인중개사. 아, 역시. 근데 신탁 등기된 집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임대차 권한이 집주인한테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일단 신탁 계약서상의 신탁 회사와 위탁자 간의 어떤 계약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요, 이 임대차 계약 권한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집주인한테 줘도 되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일단은 신탁 회사가 갑구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신탁 회사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직접 확인해 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끝나면 마치 그 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이게 몹쓸 제도처럼 보일 수 있는, 신탁이 원래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예, 예. 내가 하는 것보다 잘 관리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탁 원부만 제대로 들춰보면, 그렇죠? 누가 소유권이 네. 있고 잔금을 어디에 입금해야 되는지 다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해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유형의 전세 사기가 있는데요. 영상 보시죠. 계약하고 이번에 중개사가 계시네요. 근저당 하나 없는 거 확인하셨죠? 예, 좋네요. 요즘 근저당 없는 집 찾기 힘들던데. 드물죠. 근저당 깨끗하다. 그런 집 드문데. 이거요? 이거 한정판인데. 뭐야? 제 취향은 아닌데 데일리용이에요. 부자네. 어떻게 예약하실 거예요? 예, 지금 바로 할게요. 근저당이 없는 집이 사실 드문 세상이죠. 그렇죠. 이제. 근저당 없는 거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이사 갈 때. 요즘 집 관련해가지고 사기 많다던데 여긴 괜찮아? 야, 근저당 없는 깨끗한 집이 어디 쉬운 줄 아냐? 이 집이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집주인이 완전 부자야. 한정판 시계를 막 손목에 두르고 있다니까. 그 짭 아니야? 야, 짭 아니야. 내가 몰라보겠냐? 그거를 구분할 줄 아네요. 남자들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따보면 알지. 보세요. 누굴까요? 뭔가 불안한데요? 이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김봉식 씨 알고 계시죠? 자산관리공사. 이 집 주인이신데 무슨 일로? 국세 체납으로 김봉식 씨의 체납이요? 부동산이 압류되었고요. 아하, 이 부동산 역시 압류되어서 공매에 들어갈 예정인데 알고 계셨나요? 예? 공매요? 아니 그럼 이 집이 지금 처분된다는 말이에요? 진짜요? 세금을 안 내서 나라가 그 집을 처분해서 공매 처분해서 세금 가져가겠다는 거죠. 저 저렇게 됐는데요? 예. 제가 저랬어요. 몇 건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 정확히 알았어요. 이 과정이 100% 일치해요. 이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경매인지 공매인지 모르네. 경매입니다. 경매. 그럼 이거랑 다르죠? 네, 약간 다르죠. 네. 네. 집주인의 블랙박스 압류 막 우편까지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저당,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막 깔끔한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사실 이사하면 이 두 개, 이것만 딱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축구할 때 골키퍼 아무리 잘 막아도 못 피하는 게 있어요. 무슨 차 공격? 시간차 공격. 여기서도 제가 볼 땐 시간차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요 시간이 좀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집주인의 체납세금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국세청에서는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서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좀 개선을 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전이다 라고 한다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와 함께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 후다 라고 한다면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만으로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보통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말이야? 아예 시작 전부터 계약 체결 전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좀 떳떳하다면 완납 증명서를 띄워갖고 오겠죠. 우리 부동산 중개사분들께서 그런 것도 다 해주시죠? 도와드리죠. 그걸 이제 동의를 얻어드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기간이 꽤 되죠. 네, 기간이 꽤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잔금 치르는 날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는요, 공인중개사법 이제 개정안, 네, 개정안이 이제 의결됐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게 있는지 여부, 또 확정일자가 부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전입세대 등의 또 누가 더 선순위고 누가 더 후순위인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이와 같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죠. 자, 의결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행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 이전부터라도 나의 권리입니다. 네, 이런 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깨알 팁을 한번 하나 네, 알려드리면요. 저희 KB 부동산에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KB 부동산에서 전세안전진단 무료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나온 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거 됐어요. 이러고 말소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을 많이들 떼시는데, 왜냐면 그것도 이해는 가요. 이미 예전 말소된 걸 뭐하러 보냐. 근데 저는 꼭 한번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라. 현 주인이 그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참고하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세 사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 미리 알았더라면 전세 사기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래도 저는 이제 다행히 해결이 됐고 앞으로 꼭 미리 숙지하고 알고 다 해결하고 아니면 또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좋은 취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회 걸쳐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내용 중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꼭 좀 한번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내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제 후배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플랫폼 기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뭐 AI 추정 시세라든지 아니면 전세 안전진단이라든지 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 계약 전에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저 전세대출 KB국민은행에서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프로젝트 전문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